설정하느라 늦었습니다. 지각쟁이 아닙니다. 뿌뿌뿌 뿌뿌뿌. 자, 3만 분 대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 동안 전 자고 있겠습니다. 아니겠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멸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입니다. 요새 외모에 물오른 사나 아니야? 나 오늘 수면 방송? 아니요,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나요, 루아? 뭐 하고 있었어요? 애기 머리 너무 이뻐. 감사합니다. Say hello, please. Hello. 마라탕 먹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나도 오늘 마라샹궈 각이다. 금요일날, 아니 일요일날, 일요일날 마라샹궈 먹었는데 또 먹고 싶네. 학원에서 지금 몰래 보고 있어요. 몰래 볼 수가 있나? 소리가, 아 소리 안 나고 약간 화면으로 그냥 보는 건가? 아, 나도 오늘 마라샹궈 먹어야겠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저 매치해 주셔서. 야샜다, 살 빠졌어? 야세 낚았던데 걔도 가츠도 주대 활동 중이라 말했어요. How are you? I'm good. Yeah, I'm good. 스밍 7개 돌려. 7개가 있나? 7개 어떻게 돌려? 공기계가 7개 있다는 뜻인가?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 어제 코빅 했죠? 맞아요. 잘 봤어요? 오소리감투 뿐이거든. 지우 한방 삼계탕에. 악 사나야, 나 맨날 포카 윤사나만 안 나와서 속상했는데 사나가 기 모아줘. 이번 윤사나 많이 나올 수 있게. 아,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나요? 왜 다 피곤해? 오늘 좀 피곤하긴 하죠. 오늘 네, 아침부터 좀. 그쵸, 매니저님? 네, 고개를 끄덕여주시. 네, 오늘 좀 아침부터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나도 피곤해. 힝 오빠, 난 화상 들어갔다 올게요. 화상이 어디야? 화상이 뭐야? 화상 수업이라는 거 아닌데? 맞나? 오늘 9시간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9시간이면 와, 거의 반나절을 하는 거네? 힘들겠다. 근데 나 알바 한번 해보고 싶어.
따나야 머리 탈색 몇 번 했어?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요즘 일본 노래 들어? 요즘에는 좀 안 듣는 것 같고 그래도 듣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아스트로 스위치온 앨범 정주행 중입니다. 저도 화상 수업 맞죠? 그래 맞아 맞아. 아 이제 나도 나도 이제 내년에 23이라 화상을 모르네. 화상을 시대 많이 변했구만 정말. Can you say bonjour please? Bonjour. 카페 알바 잘 어울려요? 해볼게요. 자, 재현. 딱 있어. 들어오셨어. 아, 맞네. 내가 좀 눈이 지금 좀 멍하네. 딱, 지금 딱. 어서오세요. 뭐 먹을 거예요? 뭐 드실래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나야, 부리 한 번만 꼬집어주라. 싫어요. 저 부리 가지고 왜요? 부리 어떻게 꼬집어? 왜 다 웃지? 아, 알바는 아닌가 보다. 막내대 타이엔나 것도 알아? 막내라서 힘든 점이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막내대 나가 이 토코로가 모토 아리마스. 아노 시카라레루 토키모 막내대 なんか 許してあげるとか そんなところがあって 僕はいいところがもっとあると思うんですよ。 좀 혼날 때 좀 용서해. 나는 왜 한국말을 더 못하냐. 용서해 주는 그 장점이 더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어제 팝업 스토어 갔다 왔다. 팝업 스토어가 그거 맞죠? 저희 막 굿즈 같은 거 파는 거. 앨범이랑. 그 옛날에 갔었던 곳. 거기가 그 팬분들이 그러시던데 그 뭐 제 다 멤버들 그거 사러 갔는데 다 없다고. 또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Your smile is perfect. Thank you.' 아 방금 너무 그 자본주의 그 미소였나? 캅캅 커큰 캅. 넌 멀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어디있지 그게? 그게 용산에 있었나? 팝업스토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멀...나? 좀... 예... 거리가 먼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택배는 뭐 시키나? 또... 어떻게 제가 한번 건의해봐요? 나 스위치온 앨범 산다고 용돈 털었어. 잘했지. 귀엽다. 용돈 받구나.
응, 나도 받아. 아이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지. 좀 그 어? 조금은 남겨두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로봇이 파는 거, 네, 내일부터 그 파는 거 들었어요. 많이 많이 또 지금 못 사면 또 그거잖아요. 또 기다려야 되니까. 네. 오빠 나한테 용돈 줘? 나도 용돈 받고 있다니까 용돈을 달라고? 하, 오케이. 계좌 보내요. 500원 쏠게요. 어제 저녁 나 뭐 먹었지? 소곱창 먹었던 것 같은데? 곱창 먹었던 것 같아요. 로봉이 너무 비싸서 오빠가 사줘. 로봉이 얼만데? 얼마면 돼? 얼마지? 얼마인지는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또 너무 비싸면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사 드세요. I miss your black hair. Yeah, me too. I miss you black hair. 어? 용돈 주신다고요? 계좌 보내달라. 저는요, 그 아니에요. 보미랑 마라샹궈 먹었더라.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걔가 올렸나? 보민이가 올렸나? 그냥 올려도 뭐 상관없 뭐 없지라고 해서 올려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언제 올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디다 올렸대? 활동 진짜 이번 주가 끝이야. 활동 진짜 이번 주가 끝이야 라고 보내주셨는데 끝입니다. 아, 너무 차가웠나? 네. 원래는 2주 계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1주는 지금 올림픽 그 기간이어가지고 결방이 다 됐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요르광 나니타베루 복과 考えた 것과 마라샹궈です. 뿜뿜뿜. 나나 오빠 오랜만에 하트 다섯 개 해주면 안 돼?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5만 8천 분이 보고 계시니까 하트 다섯 개! 학계를 다섯 개씩 눌러주시면 잠깐만 6만 분 5 곱하기 5 요거 30 아 6만 분 다섯 개씩 누르면 요거 300개인가? 300만 개인가? 맞 아닌데 60만 개인가? 수학 잘하시는 분. 배고프다. 도착하기 30분 전에 마라샹궈 시켜야겠다. 오빠 왜 내 댓글은 안 읽어줘?
됐지? 읽어줬다. 이게 랜덤으로 뜨긴 하지만 오빠 지금 한국의 경치를 보고 싶다. 한국의 경치? 아 잠깐만요. 뷰티풀 뷰티풀 예? 뷰티풀 하나야 누나가 돈이 없는데 저녁 사줄래? 그럼요 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습니다. 어 올림픽 폐막 못 봤어요. 어제 좀 어제 왜 못 봤지? 사나야 너 너무 하얘. 아니에요 이거 그 카메라 그 뭔지 알죠? 그 카메라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산책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쵸 오늘 날씨 좋은데요? 날씨도 좋고 어젠가 어제는 시원하던데. 아닌가? 현아야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해. 오~ 공부해 요. 나도 해야 되는데. 파이팅! 엔딩 요정 잘 봤어? 귀여웠어? 어, 저희 첫방 봤어요? 루아 팬분들? 저희 인기가요. 보셨나요? 아, 이거 옷입니다, 옷. 뒤에 누구 있는 게 아니고 옷이에요. 와 진짜 오빠가 댓글을 읽어주면 진짜 너무 행복해. 설레서 미칠 뻔. 귀엽네. 멋있었어요. 당연하지. 엔딩 너무 귀여웠어. 아 엔딩 아 요즘에는 엔딩 무대 애들이 그 엔딩 원샷 잡히면 끝날 때 옛날에 그냥 뭐 멋있게 뭐 이렇게 했잖아요 보통. 근데 요즘에는 막 점점 업그레이드 되니까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그래서 약간 엔딩 요즘에 잡히면 아 좀 무언의 약간 압박이라 해야 되나?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저께 잡혔을 때 어젠가? 어제 잡혔을 때 뭐하지 하다가 여기 그 했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오빠 왜 내 댓만 안 봐? 진짜 읽어주면 심쿵사로 사망인데 한 번만 읽어주이소. 안 되는데? 안 돼요. 맥도날드 먹고 싶다. 맥도날드보단 버거킹.
내 댓글도 읽어줘요. 손 괜찮습니다. 손 걱정하시는 노아가 굉장히 많아서 괜찮습니다. 네, 손톱도 괜찮고요. 화상 입은 곳은 좀 아직 흉터로 남아있긴 한데 치료받을 예정이고요. 아마 활동이 끝나면 그때 시간이 남아서 치료를 받지 않을까. 네,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로아. 다들 열심히 스밍하자고 말 한 번만 해주세요. 로아, 열심히 스밍하세요. 이렇게요? 화상 언제 입었어? 저요? 한 두세 달 됐나? 선아야, 너랑 라키 노래 진짜 잘했어. 네이버 나우에서 그 했던 비포 미드나잇인가? 네, 비포 미드나잇. 네, 거기서 불렀는데 그게 원래 라키 형이 그 언제나 그거를 부르는 거였는데 형이 그 한 이틀 전에 그 높은 곳은 형이 다 할 테니까 벌써 한번 해줄 수 있겠냐 해서 그 하루 전날 제가 봐가지고 네, 잘 했습니다. 비토는 좀 아실수. 아빠 까발에 하나는 22살 먹고도 말을 제대로 못하네. 제가 스위치 오프해서 그래요. 지금 스위치 온 해봐요. 오늘은 좀 편한 방송을 좀 제가 그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스위치 온과 오프의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게스트도 너무 재밌었어. 아, 게스트 또 최고의 발라드 가수 분이셨죠. 예. 다재다능한 분을 모셨었는데 저도 그때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 옛날에 수술 저금통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게요. 그게 저희가 지각하거나 하면 막 10,000원 뭐 50,000원 이렇게 넣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어딨냐? 그거 누가 줬지? 아! 그거 옛날에 그 차다라타기에서 한 번에 가져간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안 걸렸었어요. 하나야, 나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 좀 하라고 단호하게 말해줘. 숙제 좀 해. 어? 맨날 안 해가니까 그렇게 혼나지? 빨리 안 해? 어? 방송 그 내가 종료 누를 테니까 빨리 해. 너무 차가웠나?
뭐가 웃겨요? 내가 화난 게 웃겨요? 안 한다고? 왜 다 웃지? 왜 내 넷 안 읽어? 찬아야 킥킥. 뭐가 웃겨요? 제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야 내 대 읽어주면 500원. 오케이 500원 나이스. 보민이랑 에피소드를 주세요. 보민이 맞아요. 보민이랑 제가 또 같은 날짜에 컴백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친한 친구와 이렇게 컴백 일도 갖고 또 활동을 하게 돼서 방송국 가는 게 즐겁습니다. 또 막 장난치고 얘기 보미가 또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는 게 재밌고. 그리고 에피소드? 그거 근데 어젠가 뭐 오늘이든 보민이가 그 올렸던 그 사진 네 제가 사준 거고요. 그리고 뭐 있지? 아 그리고 그 틱톡 네 챌린지 그 안무도 찍었으니까 네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안 찍었어요. 걔랑 왜 찍어요 사진을? 네 저희는 찐친이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 안 찍습니다. 그냥 보면 어 왔냐? 그러고 어 뭐 얘기하다가 어 이따 봐 잘해라 이러고 헤어지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더보이즈 친구들이 네, 컴백을 하더라고요. 네, 친구들끼리 활동 겹치는 거는 네, 즐거운 것 같아요. 항상 오랜만에 보겠구만 진짜. 우리 후배님들 사나야 누나랑은 찐친 아니니까 사진 찍자. 안 돼요 그건 또 찐친이 아니니까 사진 못 찍어요. 아 배고파. 마라샹궈 시킬래. 여러분 저는 이제 마라샹궈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라샹궈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와가지고 거의 네. 고마워요 루아 제 방송 봐주셔서. 저 게임 안 한 지 한 3일 됐을걸요? 3, 4일? 3월. 와 진짜 오래됐다. 오늘 한 판 할까? 뭐야 다 뭐야. 잘 먹어. 자기가 내일 봐. 수고했어. 뽀뽀 아 뽀뽀하고 가주라. 알겠어요 루아. 방송 봐줘서 고맙고 어, 오늘 밤에 또 잘 자요. 뽀뽀 안녕. 루아보다 마라샹궈가 아니고 배고파.
제 마음 알죠? 바이바이.